희망은 굽은 길 위에 있습니다. 그 뒤에 곧은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 끝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제 암흑기 절대 빈곤의 시기에 사회복지관이 탄생했습니다. 빈곤과 소외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상처를 보듬어온 지난 100년 이처럼 사회복지관은 지난 100년 동안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자원봉사자, 후원자,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좌절하는 이에게 희망을 슬픔이 있는 이에게 웃음을 절망하는 이에게 미래를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5월 21일 현재 전국엔 446개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만여 명의 사회복지관 종사자와 24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몸과 마음을 다해 종사하고 있습니다. 누적 연인원 7,100만여 명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관에 후원자 17만여 분께서 후원해 주신 금액은 총 810여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관은 민간 사회복지 분야의 가장 전문적인 분야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클라이언트들에게 치료적이고 변화적이고 또는 자활적인 측면에서 가장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시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고 또 발전해가는, 이끌어가는 그런 복지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훌륭하신 선배님들의 노력과 수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훌륭한 선배님들의 노력을 본받아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100년, 희망미래 100년, 사회복지관 화이팅!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달려온 우리 사회복지관의 100년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100년 10대 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달 초 여러분께서 직접 뽑은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2. 2005년 사회복지사업 지방 이행. 2005년 사회복지사업 전반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복지재정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9위. 2009년 제1회 사회복지관 전국대회. 100년 역사의 사회복지관이 한자리에 모여 복지축제의 장이 2009년 시작되었습니다. 8위. 1986년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 제정. 사회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규정이 1986년 제정되었습니다. 7위. 1983년 5월 21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한 사회복지관 운영 법적 명시. 1983년 사회복지관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므로 국고보조 지원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6위. 1989년 12월 29일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창립.
전국의 사회복지관을 하나로 묶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1989년 창립하였습니다. 5위 사회복지관 사업 분류체계의 변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사업이 3대 기능으로 재편되었습니다. 4위 사회복지관 사업의 태동. 1906년 원산 인보관 운동. 원산에서 사회복지관에 효시라할 수 있는 인보관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3위 1921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인 태화여저관 설립. 사회복지관의 구조와 형태를 띤 최초의 사회복지관이 서울 종로에 세워졌습니다. 2위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신설. 2009년 우리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주도하여 마련한 보수체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2015년 5월 21일 사회복지관의 날 제정 선포. 1983년 5월 21일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이 명시된 날을 기념하여 매년 5월 21일을 사회복지관의 날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정해주신 10대 뉴스는 사회복지관 타임캡슐에 보관되며 희망미래 100년을 기약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은 편견을 이깁니다. 경험은 추측보다 강합니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 때까지, 모두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가는 이 길의 끝에 우리는 행복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내일의 행복입니다. 사회복지관 100년, 희망미래 100년.